기다려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래요 여러분, 오늘 오징어 마사님께서 입양하실 비밀 문서를 보여주신다고 했는데요. 아, 여기서 만나기로 하셨는데 어디 계신 거죠 여러분? 아려야. 어디 계세요? 아려야. 어디 계세요? 찾아봐라. 여기지로. 아, 진짜. 아, 왜 거기 계셨어요? 아, 좀 미리 와서. 네가 맨날 지각한다고 하니까 오늘은 좀 미리 와서. 네. 뭐 있었지? 아, 이런. 자, 오늘은 네? 너에게 진짜 이 엄청난 문서를 소개시켜 줄 거야. 예, 명하세의 비밀 특급 문서인데. 특급 문서. 이 문서는 이번 바로 내일. 네. 바로 내일 열릴. 예. 할로윈 이벤트에 관한 모든 내용이 이 문서에 들어 있어. 궁금하니? 네. 오케이, 그럼 바로 개봉해 볼까? 오케이. 자, 오케이. 이 문서는 말이지. 네. 짜잔. 오! 보이니? 네. 우리가 그동안 고대했던 그 머리 세 개의 그 친구. 그 친구. 바로 나온다. 케르베로스. 근데 케르베로스가 아니고 이제 이름을 살짝 바꿨어. 세르베로스로. 뭐야 이거, 저다고 안 어리려고 그러는 하여튼 거야? 하여튼 뭐 새로운 로벅스 패시야. 로벅스예요? 네. 이 예상대로 이 세르베로스는 로벅스 패시 되겠어. 오케이. 자, 이 로벅스 패시고 지금 여기 뭐 마차도 뭔가 수상하지? 네. 아, 마차가 아니지. 이거 뭐라 그랬지? 유모차. 예. 이 유모차도 역시 새로 나오는 건데. 네. 과연 새로 나온 아이템이 무엇이 있는지 자, 이 문서를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 오케이. 짜잔. 오. 지금 우리가 있는 곳 있잖아. 네. 우리가 있는 이 뒤. 예. 뒤에 이 뒤. 장소. 예. 이 장소가 뭐냐면 이게 할로윈 하이라이트 존이야. 가장 할로윈의 모든 이벤트가 다 열리는 존인데. 아! 지금 사진을 잘 보면 잘 봐. 여기 풍차가 있는 곳이 있지? 네. 근데 여기 앞에 닫혀있는 집이 있어. 그치? 네. 근데 이쪽은 이 집은 뭐야? 어? 그럼 집이 두 개인 거예요? 지금 실제 화면에서 보면 이 집이 여기 닫혀있는 집이고 닫혀있는 집이고 이쪽에 예? 무슨 집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치? 없어. 하지만 이 비밀 문서에는 네 보면은 여기에 있어. 으악! 보이니? 네. 이 그 빛나는 호박과 이 네. 집이 있고 가운데 또 뭔가 있어. 어? 그지? 네. 풍차집 앞에 가운데 뭔가 있고 네 다시 여기 또 있어. 으악! 여기가 바로 할로윈 하이라이트 존이야. 오케이. 하이라이트. 할로윈에 가면 모든 일이 여기서 벌어지게 돼. 자, 그러면 네 할로윈에는 뭐가 나오느냐? 예. 여기에는 낮과 밤에 다른 음악이 나와. 헐. 그리고 밤에 네. 새로운 빛이 나오는데 네? 그 빛은 바로 무엇이냐? 설마 레드문이 맞아. 근데 그 레드문을 용어를 바꿨어. 피의 달. 피의 달. 블러드문이 나오게 되고. 블러드문. 아까 봤을 때 빌딩이 세 개였지. 건물이 세 개. 그 세 네? 개의 건물이 바로 하나는 샵이고 예? 하나는 영혼들의 감방이야. 귀신들의 감방. 그 다음에 으스스한 풍차. 지금 이 화면에서 네. 여기는 으스스한 풍차. 예. 여기가 바로 샵이 되겠지. 그럼 가운데가 여기가 감방이 되지 않을까. 감방. 그렇게 되고 예. 빠바밤. 오야 완전 귀여워. 완전 귀엽지. 네. 그런데 말이야 네. 이번에는 이 할로윈 이벤트에 쇼다운 미니게임이 생겨. 어? 그 작년 할로윈에 무덤에 가가지고 그렇지. 막 캔디 얻었던 것처럼요?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는 뭐냐면 이 쇼다운 미니게임은 첫 번째 네? 스프릿 쇼다운 미니게임. 이게 뭐 귀신을 터는 게임이야. 에? 여기 이 친구 보이지? 네. 여기 묘비들 보이고 이 귀신들을 터는 미니게임이 있어. 네. 이 게임은 매 30분마다 네. 새로운 귀신들이 나오게 되고 2분 40초 동안 이 귀신들을 털어야 돼. 오. 근데 이 귀신들을 왜 털어? 야이라잔 캔디를 위해서예요. 오, 캔디. 네네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봐. 여기 보면 지금 요 풍차집 앞쪽에 있는 곳이 저희가 뭐 하는 곳이냐? 네. 펌킨 스매싱 미니 게임. 펌킨 스매싱. 그럼 펌킨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호박 털기 미니 게임. 아, 그러면은 우리 아다트미 거기 사진에서 호박이 막 둥둥 떠다니는 게 그거였나 보네요? 그래 그래. 호박을 터는 미니게임이 생겨. 역시 호박을 또 털면 뭘 줄까요? 캔디. 캔디를 주게 됩니다. 아려랑 처음에 이 게임을 플레이하게 되면 네
호박 이벤트 패스를 받게 돼. 그 호박 이벤트 패스는 이 모양이야. 짜자잔. 뭐야, 완전 귀여워요. 이 이벤트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이 팻, 호박 털기 게임을 참여하지 않는다면 네? 이걸 받을 수 없게 되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참여하게 되면 이 펌킨 이 팻을 예?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와하! 하지만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해. 예? 자, 이제 비밀 문서를 좀만 더 내려가 볼까? 짜자잔. 오! 여기가 바로 샵이야. 아까 말했지, 샵이라고. 네. 이 샵에 지금 뭔가 조금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니? 네. 자, 오케이. 이 샵에 가게 되면 이 음산한 기운이 있는 이유가 네. 머리가 없는 홀스맨이 있어, 거기 가면. 어? 예, 그 작년 할로윈 때도 샵을 운영하던데요? 맞아, 맞아. 샵돌이야. 샵돌이? 얘는 할로윈 전문 샵돌이야. 예. 여기 옆에 지금 셀버루스도 보이지? 네. 이 샵돌이. 예. 이 샵돌이에 하루에 한 번 말을 걸게 되면 네. 200캔디를 받게 돼. 200캔디. 아, 아주 꿀이죠. 자, 그리고 예. 지금부터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 뭔데요? 팻을 알려줄게. 아! 자, 일단 첫 번째 팻, 로벅스 팻인 셀버루스가 있었지? 네. 셀버루스는 로벅스 팻이야. 예스.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로벅스 팻이 아니라 캔디로 살 수 있는 팻이야. 오케이. 자, 캔디 팻 갑니다. 자, 캔디 팻은 예. 첫 번째 따다다다. 와, 완전 귀여워. 고스트버니다. 예, 고스트버니야. 이 고스트버니는 울트라 레어고 응? 가격은 4천 캔디. 네. 캔디를 4천 개 모으면 이 고스트버니를 털 수 있어. 그런데 생긴 건 귀여운데 가격이 안 귀엽네요. 가격은 안 귀엽지만 어쩔 수 없어. 예. 두 번째. 오케이. 이게 나왔어. 아니, 뼉따구 렉스. 네, 뼉따구 렉스야. 이 뼉따구 렉스는 레전더리 만캔디야. 겁나 모아야 됩니다. 진짜 너무 비싼데요? 네, 노동의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뼉따구 렉스입니다. 뼉따구 렉스. 그런데 작년에도 아콘이랑 박쥐 드래곤 걔네들도 가격이 저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울트라 레어인데. 네. 짜자잔. 뭐야 이거, 박쥐? 아, 이건 박쥐 상자, 뱃박스인데. 예. 이 뱃박스는 뭐냐면. 네. 이 울트라 레어인데 이 뱃박스는 천 캔디로 살 수 있어. 오. 그러면 이 박스를 사게 되면 네? 우리 기억하지, 원숭이나 쥐를 뽑을 때처럼 뱃 박쥐를 뽑을 수 있게 돼. 뭐예요? 그냥 박쥐는 모르겠는데 알비노 박쥐? 알비노 박쥐는 울트라 레어고 나올 확률이 20%. 열 마리를 뽑으면 두 마리가 나온다는 거. 나머지는 열 마리를 뽑으면 이 그냥 이 시커먼 박쥐는 8 마리가 나온다는 거. 이렇게 나오게 되지. 그러니까 총 나오는 패시 지금 보면 몇 마리지? 제일 처음에 나왔던 우리의 어디 갔니? 자, 실버로스가 나오게 되고요. 한 마리? 한 마리. 전 로벅스 패시입니다. 로벅스 패시 나오게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펌킨. 펌킨! 이 펌킨 같은 경우는 어디서 얻는다고? 호박 털기 게임이죠. 호박 털기! 네, 호박 털기 게임을 완료를 하면 이 펌킨 패스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 이쪽 샵에서 예. 이 샵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일단 호스맨한테 머리 없는 이 친구한테 인사를 하게 되면 매일매일 한 번씩 200캔디를 받게 되죠. 오케이. 이 캔디들을 또 게임에서 모을 수도 있고 모은 다음에 캔디들을 모아서 이 고스트버니 그리고 이 뼉따구 렉스를 살 수 있게 되고 예. 그리고 천 캔디만 모으면 이 뱃박스를 사게 되는데 이 뱃박스로는 알비노라든가 그냥 뱃을 살 수 있다는 거.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직 이제 펫 속에 끝난 거야. 아, 그래요? 지금부터는 아이템이야. 아이템입니까? 자, 기대합시다. 아이템 갑니다. 아이템! 아려랑. 짜라잔. 자, 첫 번째 아이템은 뭐냐면 예? 갈비뼈 마차입니다. 갈비뼈 마차. 이거 저번 연도에는 호박 마차였잖아요. 한번 보일래? 저번 연도에 나왔던 게 뭐지? 호박 마차! 자, 이 호박이 이게 저번 연도에 나왔던 거구나. 이 호박이 바로 전설이죠. 맞아요, 전설입니다. 레전더리인데 이 호박이 이번 네. 할로윈엔 뼉따구로 바뀐 거야. 어허! 뼉따구도 그냥 뼉따구 아니죠. 아리가 좋아하는 갈비뼈로 바뀌었습니다. 갈비뼈 마차가 레전더리면 3천 캔디. 오! 그 다음에 뭐죠? 이거는 뜬가 갈비뼈. 예, 갈비 기타입니다. 예, 갈비 기타도 뭐가 나왔었죠? 예, 저번 연도에도 이렇게 기타 치는 게 나왔었거든요, 여러분. 아, 뭘 주시겠습니까? 기타, 딩가딩가 기타. 자,
짠! 자, 이거는 이제 해골들이 이렇게 아야, 네, 해골들이 갖고 놀던 기타였죠. 네, 맞아요. 올해는 그 기타가 갈비로, 아래가 좋아하는 갈비로 해서 갈비는 갈비 기타는 울트라 레어고요. 네. 1750 캔디입니다. 아이고. 자, 악기가 끝났을까요? 안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 악기는 뭐냐? 어? 짜잔. 해골 드럼. 그거는 얘 머리를 똥똥똥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날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이 해골 드럼은 울트라 레오며 1500 캔디. 1500 캔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까 위에서 제일 처음에 봤던 게 뭐가 있죠? 호박 유모차? 맞습니다. 호박 유모차. 와하! 호박 유모차는 레어이고 예. 1250 캔디인데 지난번 할로윈 때 나왔던 유모차 중에 아주 살벌한 유모차가 있었죠? 국물 유모차. 국물 유모차. 네, 국물 유모차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케이, 국물 유모차가 어디 있냐면요. 네, 그 썩은 라면 국물 유모차가 있었죠. 네, 바로 이겁니다. 썩은 라면 국물 유모차. 짠. 네, 저렇게 국물을 내서 도도를 끓일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진짜 예전에 나왔던 이런 뱀파이어 유모차도 있어요. 아, 네, 저거는 이제 그 빨간 케찹물로 애들을 담글 수 있었던 그런 물이었고요. 이제 그게 이번에는 네, 펌킨 스트롤러라 그래갖고 이제 호박에 뚫린 건 빠꾸난 호박이 돼서 그 펌킨 스트롤러가 나오게 됩니다. 네. 자, 이제 끝이냐? 아니죠. 이게 또 항상 시즌 때마다 나오는 게 뭐가 있죠? 바로 그래플링 훅이죠. 네, 맞아. 그래플링 훅이 나오는데 이번에 나오는 작년에 나왔던 거 뭐가 나왔죠? 작년에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아, 나무로 만든 뭐 그런 모양이었고 네. 자, 이번에는 네. 짜라잠. 오! 스파이더 그래핑 훅이 나옵니다. 대박. 거미요. 거미. 거미 애들이 아, 그래서 이번에 이게 줄로 나올지 거미 줄로 나올지 너무나 기대되는데 되게 저렴해요. 800 캔디밖에 하지 않습니다. 오. 그리고 작년에는 네. 이 할로윈 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프로펠러가 뭐가 나왔었죠? 프로펠러가 네. 이제 요렇게 나왔었습니다. 네, 그 관람차 모양의 프로펠러가 나왔었죠. 네. 이번에도 나오는데 이번에는 돌아가는 방향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좀 더 이뻐졌습니다. 그건 뭐냐? 짜잔. 완전 예뻐요. 네, 별다리 프로펠러. 대박. 네, 별과 달이 달린 프로펠러가 나오는데 얘는 레어고 1250 캔디가 되겠습니다. 와, 얘 밤 되면 완전 반짝반짝 거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또 우리 딸랑이. 딸랑이. 딸랑이가 이번엔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데 네. 지난 할로윈에 나왔던 딸랑이는 뭐죠? 지난 할로윈 때는 네. 딸랑이가 안 나왔는데요. 안 나왔어요? 네. 이런, 자, 이번 할로윈 때 나오는 딸랑이는 첫 번째 빠밤. 빠밤. 아이볼 딸랑이. 이게 바로 좀비 눈알 딸랑이라고 해서 좁는 딸. 안돼. 초록색 좁는 딸이 나오게 되고 이 좁는 딸은 얼마? 400 캔디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좀비 딸은 좀비 딸 딸 좀비 딸랑이는 조금 이제 무섭다고 하면 네. 좀비 눈알 딸랑이 조금 무섭죠. 네. 이쁜 거 하나 있습니다. 이쁜 거는 뭐냐? 크리스탈 볼. 이 마법의 마귀 할맘 할머니들 할멈 할머니들께서 쓰시는 이 마귀 할머니들의 네. 딸랑이 크리스탈 볼 딸랑이가 나오게 됩니다. 와, 이거 너무 좋은데요? 얘는 엄청 싸요. 250 캔디.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 진짜 오늘 너무 이 문서가 길어요. 아, 그니까요. 자, 이번 문서는 뭐냐? 뭐냐? 자, 이제 펫 웨어. 펫웨어. 이번에 근데 진짜 엄청난 펫웨어들이 막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첫 번째. 뱀파이어 목도리. 뱀파이어 목도리. 이제 모든 우리 펫들을 뱀파이어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이 뱀파이어 목도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쓴 다음에 네. 저희가 화석 발굴로 얻은 이렇게 이빨 나오는 거 있잖아요. 딱이죠, 딱이죠. 아, 가격도 저렴해요. 150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땡땡이 모자. 모자. 네, 땡땡이 모자 아주 귀엽고요. 일반이고 100. 그 다음에 빠바밤. 지옥의 칼. 지옥의 칼. 이 지옥의 칼은 250인데 아, 이거를 저 모자 쓰고 목도리 하고 칼 들고 하면 너무너무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자, 엄청난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이 펫들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네. 그건 뭘까요? 바로 이 마법의 마법의 마녀부츠. 마녀부츠. 너무 이쁘죠? 마녀부츠. 네, 너무 이쁜데요? 네, 300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마법의? 마법의. 빗자루. 빗자루! 근데 정말 궁금한 건 이 마법의 빗자루가 지금 아래 갖고 있는 빗자루 있죠?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빗자루. 네, 이 빗자루는 밤에만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요번에 새로 나오는 이 마법의 빗자루 네 밤에 날 수 있을까요? 아 이거 못 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진짜 궁금합니다. 엄청 궁금하고요. 예, 등급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아래가 꺼냈던 그거는 등급이 뭐죠? 레전더리요. 아, 청소만 하는 걸로. 청소만.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마지막. 대박의 마지막은 마녀의 모자입니다. 와우. 되게 이게 페트랑테 씌우면 되게 귀엽고 이쁠 것 같아요. 짜잔. 마녀랑? 아니 근데 소개는 다 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뭐 주실 거예요? 아하. 자 택배를 내가 또 받으러 이 비밀문서 갖고 왔잖아. 네. 내가 또 택배를 받으러 또 미국으로 날아가야 돼. 헐. 아 미국으로 날아가서 일단 내가 가져올 게 뭐냐면 뭐냐면 첫 번째 네 고스트바니 고스트바니 두 번째 두 번째 알비노벳 알비노벳 그리고 배트박스 배트박스 엄청 많이 엄청 많이 그리고 시즌 아이템 시즌 아이템 시즌 아이템이라면 뭐가 있죠? 자 시즌 아이템이라고 하면은 아이템이라고 하면은 자 첫 번째 레전더리 갈비뼈 마차 갈비 기타 갈비 기타 그 다음에 해골 드럼 해골 드럼 호박 유모차 호박 유모차 거미 그래픽 훅 거미 그래픽 훅 스타문 프로펠러 아이볼 땔랭이 크리스탈볼 땔랭이 싸거리 다 갖고 오겠습니다. 진짜요?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모든 뱀파이어 카페 남자 이 펜 모자 도끼 부추 뭐 싸거리 다 오케이 택배로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죠? 아 진짜죠. 그리고 뭐 이 세브루스도 갖고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오케이 어, 만족스럽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아련 이제 난 또 미국으로 가서 빨리 택배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비밀문서를 빨리 네가 독자님한테 공개해주고 네. 나는 미국으로 빨리 가도록 하겠다. 자 갈게. 와 비밀문서 간다. 밤이 됐어. 잘 가요. 밤새 가야 돼. 걸어가야 돼. 아 진짜 언제 가지. 잘 가요. 안녕. 아녀랑 여러분 오늘은 오징어 마스터님께서 입양하세요 할로윈 업데이트 비밀문서를 싸그리 전부 다 보여드렸는데요. 와 진짜 대박이었고요. 만약 업데이트가 된다면 저는 바로 유령과 호박을 뚜까뚜까 이렇게 검으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요. 그럼 여생의 밤에 좋다면 아르랑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ㅎ 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